안녕하세요. RC 조한입니다. 에보 차량은 표준형 2셀 배터리도 탑재할 수 있고 쇼티 배터리도 위치별로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무게 배분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뀐 무게 배분의 값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무게 측정에 사용될 장비는요. 스카이 RC사의 코너웨이트 시스템을 이용을 할 겁니다. 경기장 가서 배터리의 위치에 따라서 느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가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라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배터리의 무게를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 배터리부터 무게가 246이 나오고요. 쇼티는 222 정도 나옵니다. 변속기 와이어도 무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측정은 배터리 잭을 모두 꼽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준형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무게 배분입니다. 두 번째로 쇼티 배터리를 가장 앞쪽으로 장착했을 때 무게 배분입니다. 세 번째 배터리 홀 기준으로 첫 번째 끼웠을 때의 무게 배분입니다. 네 번째 배터리 마운트 기준 두 번째 홀에 끼웠을 때의 무게 배분입니다. 다섯 번째 배터리 마운트 기준 세 번째 홀에 끼웠을 때의 무게 배분입니다. 여섯 번째, 배터리를 가장 뒤로 밀었을 때의 무게 배분입니다. 핸드폰의 글자가 선명하지 못해서 제가 따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잘 확인을 하셨나요? 내용을 보면 배터리가 앞측에 있을 때는 변화량이 크지 않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변화량이 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위치에 따른 무게의 배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세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